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폭스기어. 오, 폭스기어 회사 썬데이 타임에서 처음 리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얘는 에코섹스 베이비라는 딜레이입니다. 오, 우선은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 판넬 자체가 얇아요. 보통 이렇게 두껍잖아요. 오, 되게 얇은데 여기에 뭔가 다 들어가 있는. 되게 가벼운데? 생각 진짜 가벼운데? 원. 짠. 짠. 220g. 원래 이 정도 한 260g 나와야 되거든요. 오. 되게 가볍네요. 우선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톤, 에이지, 레벨, 리피트, 타임. 딜레이에서 있을 건다 들어있는. 하지만 굉장히 얇은, 그리고 가벼운. 예, 그런 페달인 것 같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네요. 유리로 똥똥똥. 네, 그러면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성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아.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Fox Gear. 그쵸, 폭스 기어에 대해서 쭉 달려볼 건데요. 오늘의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 읽어주시죠. 에코섹스 네, 베이비인데요. 왜 웃으세요? 아, 이게 약간 잘했잖아요. Fox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도 네.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런데 에코섹스 베이비는 좀 거시기한데요. 네, 좀더 예. 거시기하죠. 네. 19금도 아니고 이게 좀 네, 그렇다. 폭스 기어가요. 예. 굉장히 가성비로 유명한 그런 회사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 소개를 하면요. 1959년 더블 데코로 하이엔드 드라이브 페달 시장을 평정한 이태리 핸드메이드 페달 브랜드 그루스와 그리고 이제 더그 엘드리치 그 더그 알드리치. 화이트 스네이크 기타리스트죠. 시그니처 앰프 페달 메이커로 유명한 바로니 랩 바로니 랩. 네, 의 합작 프로젝트입니다. 폭스 기어 오. 자체가. 네. 그래서 뭔가 좀더좀 전문성을 띠면서도 더 보급을 하기 위해서 좀 가격대도 좀 낮춘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데 네. 가격 가성비가 좋다고 아까부터 얘기해. 얼마 정도인 것 같아요? 25만 원. 자, 14만 4천 원. 딱 반값이네 거의 생각에. 반값이죠. 네. 그러니까 좀 보급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기능적으로는 오늘 굉장히 뭐 완. 사운드가 좋다고 하니까, 자, 그 사운드를 듣기 전에 우리 쉬어가는 이게 타임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유리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글씨가 저 밑에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입체로 보이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불 한번 꺼주시죠. 자, 전원부를 네, 박스 기어를 연결해 연결하면, 봤나? 뿅 이렇게 되는. 와우! 우와. 이게, 너무 여기 이렇게 야, 그 기가 막혀. 폭스 모양이 좀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 같고, 한번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나눠져 있어요, 예, 다시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오, 오씨. 얍, 우와. 오,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곳에서도 멋있. 되게 잘 보이네요. 그러겠네요. 자, 불 켜주세요. 예. 멋있네요. 우리가 되게 어쩔 멋있네요. 수 없이 조명 장치를 써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잘 티가 안 나지만, 이거 뭐 여러분들.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아니, 그 취침등. 그걸 위험한 거, 헐. 아빠가 치친듬 사왔다. 그래서. 아, 또 그런 용도가 있는지 몰랐네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뭐.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대망의 기다리던 사운드 한번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지금 밴더고요. 네, 밴더. 밴더입니다. 자, 이게 딜레이죠. 예, 빈티지 딜레이죠. 딜레이. 예, 지금 타면. 할게요. 오! 아날로그 오씨. 딜레이구나. 네. 빈티지 딜레이. 오, 이거 되게. 오! 뭐야, 뭔가. 탐이 빠른데도. 톤이 네. 확 변하네요. 뒤에 타일 쪽 사운드가. 다크해져. 자, 올려볼게요. 전. 어디다 놔도 관계없겠네요. 네네네. 예, 톤이 왜냐면, 다 좋아서. 네. 사운드가 하이나 예. 로우나 되게 고급스러워요. 뒤에 나오는데. 자.
이거 아~ 약간 뭉그러뜨리는군요. 비튜닝이죠. 네. 이것도 아무데나 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 이쁘다 이거. 아 이게 원음이고 점점 갈수록 점점 뭉그러지죠. 네. 근데 그렇게 너무 거부감 있게 네. 확 뭉그러지는 건 아니에요. 사운드가 귀에 들릴 때 좀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뭉그러짐이에요. 네. 네. 뭐 레벨은 레벨이겠고요. 네, 레벨. 오, 더 커지네. 어, 더 커지네. 한 가운데쯤에 너무. 아, 아예 없어지네요. 아예 없어지네요. 한 이 정도 해도 되겠네요. 아시죠? 오, 너무 예쁘다. 딜레이 타임은 네. 이쪽이 제일 긴 거고 네. 갈수록 짧아지는 거. 예. 이렇게 놓으면 아주 짧아지고 이렇게 놓으면 거의 숏 딜레이겠죠. 네. 이렇게 놓으면 최장 시간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어, 꽤 1초, 되네요. 1초. 아니야. 0.8? 0.5? 0.6, 0.7. 아, 0.5 약간 넘어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오, 예뻐 예뻐. 자, 리피트 타임도. 이거 무한대까지 되나? 글쎄요. 아 무한대다. 무한대네요. 무한대네요. 아. 어. 와. 자, 와 이거 지금 노브 돌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요. 부들부들하고. 아우 기가 막혀. 그리고 이 노브나 아니면 이 케이스 자체가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뭐 저렴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컨투어 처리도 돼 있어요. 뒤에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 각이 없고 그러네요. 아예 그냥 통으로 만들었네요. 예. 그 나사로 되어 있는 조립형이 아니라 예. 어이, 그리고 이 글라스 데크 이 자체가 너무 고급지잖아요. 예. 게다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안에 있는 LED 자체 조명이 또 한몫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예. 면에서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좀 우리가 이게 기계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기계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좀 각지고 좀 거북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의 손이 좀 거쳐야 돼 이런 거. 아 뭔가 이뻐질래, 디자인적으로 이뻐지려면 이태리 사람들이 아, 좀 관여를 해야 돼요. 이태리. 예. 이태리 타월. 예. 예쁘죠. 그게 그 디자인이 특허받은 디자인이에요. 아, 그렇대요. 네.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네. 아 이게 디자인은 디자인 그리고 외형 디자인 그리고 사운드면 사운드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나 질감 자체가 굉장히 하이 퀄리티 쪽으로 있다는 게 딱 느껴지고요. 우리 마샬의 크런치박스 크런치박스 좋다. 이거는 크런치박스 아니고 TS9입니다. 좋다. 오, 기분 되게 좋아. 좋다. 어우, 기분 좋아. 와, 이거 서스테인감이 더 살아나는 그런 딜레이예요. 그리고 딜레이 음이 너무 부드러워 갖고 기타를 서포트를 딱 하나요. 예. 감싸 주는 예. 딜레이 자체로 이렇게 보통 원음하고 딜레이 음하고 안 뭉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있어요. 너무 디지털릭한 건 안 뭉쳐요. 예. 네. 근데 얘는 좀 딜레이 자체에 리버브감이 살짝 묻어 있는 그런 에코 느낌이 좀 있어서 아, 그래서 아 이게 에코섹스 베이비. 에코섹스 베이비네요. 아, 이 베이비자는 왜 붙여 놓은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아르페지오를 치면 너무 좋잖아요. 되게 몽글몽글 아~ 굴러가는 소리. 아, 나 되게 너무... 잘 묻네요. 아~ 게다가 이게 좀 그 빈티지 딜레이라서 깔끔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빈티지스러움이 약간 묻어 있어요. 아, 오, 그러니까 손맛이 좀 들어간 그런 딜레이 느낌? 예. 네, 그런 게 좀 있네요. 야, 가격도 싸고 참 이게 와 이제 그 중국 차이나 제품보다
아,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뭐 차이나 제품들은 더 싸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것 같은데. 혼신의 힘. 예, 이게 아무래도 그 명가들을 못 넘어가는 그 넘사벽이 있네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게 있어요. 예, 사운드 예. 저기로나 아니면 예. 이 모양 자체로나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쁘네요. 예. 네, 아 이거 되게 좋네요. 아, 너무 좋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넵. 오늘 밤은 아이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 굉장히 여운이 남아. 오, 네, 뭔가 그 여운이 발자국이 남아지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눈 위에 사복기 밝힌 여우. 오, 좋다. 이게 여우가 시적이죠. 그 북극 여우 그거 하얀색, 하얀색 털 북슬북슬한 거. 바로 그거를 표방해서 만들었나 봐요. 아, 아 그렇네요. 네, 맞아요. 아, 외계인 같기도 네, 하고. 사막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맞아. 네,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점. 아, 이거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박스 기어가 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왕창 줘버리면 또 다음에 줄 게 없잖아. 잠깐만. 그래도. 그래도 몰라. 씨. 와인 대 케이크 몇 대? 몇? 따당. 9.0. 오이. 야르 야르. 네. 한 9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 다음 게 몰라서 네, 뭔가 기대 심리로 좀 눌렀어요. 네. 다음을 위해. 다음이 우리가 네. 와, 저 박스기어 저 잘 만들었다. 네. 근데 저는 이거가 우선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아, 우선 9.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폭스기어의 에코섹스 베이비와 함께 해봤고요. 뭔가 이름만큼이나 여운이 긴 그런 사운드를 가진 기어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폭스기어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